내일 장에서 우리가 시초가 공략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대표님, 어떤 종목 좀 저희가 시초가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요즘,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참 살 만한 종목이 있는지 막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뭐 어렵게 한번 골라봤는데요.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오늘 이 저 종목을 얘기하다 보니까 무상증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되네요. 코스모화학은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한 지난 2월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체결을 했고요. 또 국내 최초로 황산 코발트 공장에서 순수한 국내 기술로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습식 제련 분야에서는 또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로 국내에는 경쟁 상대가 없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2차 전지 폐 배터리 쪽에서 핵심 양극 소재인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최신 공법을 개발 완료했다. 그래서 폐 배터리 관련 주로도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 금액이 300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요. 이제 2022년 올해 9월 달에 이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작년 매출을 보면요. 지금 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지금 506%.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고요. 1분기도 매출이 565억이고요. 그래서 8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1억으로 507% 증가하면서 실적에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월 8일 기준으로 유상 신주 발행 가액이 13,250원만으로 확정이 됐고요. 또 6월 23일 기준으로 한 주당 0.12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상증자에서 마련된 자금은 폐배터리 원재료 구입에 활용이 되거나 리사이클 시설 투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이제 어쨌거나 0.5% 상승으로 끝났고요.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윗꼬리 아랫꼬리를 단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일봉상의 고점인 19,485원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주봉을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직전 고점, 주봉상의 직전 고점이 22,611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장중에 터치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7,0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폐배터리 시장 쪽에도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 유상증자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코스모화학 오늘장 4.5%까지 올라갔다. 마감이 0.5%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 22,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알아봅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카본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지수가 좋지 못한 속에서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견고 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섹터가 바로 이제 조선과 이제 조선 기자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수주 혹은 앞으로의 수주를 또 놓고 따져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지금 시장의 매기세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이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화본과 같은 조선 기자재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모습,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화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에 이렇게 탄탄한 수주 잔고와 맞물려서 자동차라든지 또 항공 쪽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또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한국 화본 같은 경우에 일봉상 추세가 이번에 지수가 밀렸을 때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시초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시 목표가는 2만 원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손절가는 1만 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화본도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5%대 낙폭 기록하면서 13,100원에 종가 형성을 했고요. 어제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라인 1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본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